오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요. 저는 마태복음 이렇게 펼칠 때마다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땐가 이렇게 지역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모아서 하는 수련회죠. 그 인도하시는 반 선생님이 이제 다른 교회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어떤 거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 애들이 뭐 시편이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마태복음이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마태복음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얼굴이 딱 바뀌면서 "아, 너 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요? 마태복음 그러면. 처음에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맨 처음 이렇게 겪는 장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하나 그래서 교회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인지 모르고 아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게뭐 마태복음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태복음은 뭔가 이렇게 어 항상 연초 되면 펼쳐 보는 책또 매일 성경 이번에 또 시작이 또 1월달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상투적으로 이렇게 교회 처음 오면 항상 제일 처음 듣는 어떤 성경이 요한복음 아니면 마태복음. 뭐좀구약가면창세기이 세계에서 주로 이제 노는 성경 아닙니까? 어, 실제로, 어, 교회에서 많이 그 우리가 이렇게 듣는 뭐 주기도문 또뭐산상복음 이런 게다 마태복음에서 나왔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록이 보면 초대교의 교부들이 그 복음서 중에 많이 사용했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뭐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한두배 정도 더 많이 인용을 했다. 초대교부들이.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만 생각하는 아, 그냥 성경 피면 신약의맨 처음에 있는 성경이라고 해서 쉽게만 읽어 나가는 마태복음인 줄 알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그 구조 또 어떤 의도 그리고 또그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을, 썼을 때그 느꼈던 어떤 그 전율들을 우리는 과연 느끼면서 읽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도 우리처럼 아, 지겨워. 그러면서 1장을 써 나갔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부터 막히시는 분 많잖아요. 제가 큐티 학교 때도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야심차게 새해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펼쳤다가 낳고 낳고 그거 읽다가 그냥 산후울증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에이 어려워하고 덥고 과연 마태도 그런 심정으로 썼겠느냐라는 거죠 빨리 일장 끝나고 이장 넘어가야지 이러면서 이건 어떻게든 빨리 써야 돼 누가 누구를 낳고 아, 또 누구야 이러면서 갔을까 갔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또 1월달부터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우리 이제 큐티 묵상해 오면서 아 마태는 뭔가 대단한 전율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 느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느낌 못 받으셨나요? 뭔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시작되었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과 구약의 그 어떤... 끊임없이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했던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현재와 앞으로 이제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질 그 교회를 향한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건데 그걸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어, 예수님의 이야기야 잘 들어봐 그렇게 썼을까 말 그대로 히스토리에 대한 그 근원 그죠? 근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는 기원 전, 기원 후가 뭐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눠지잖아요. before, bc와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뭐죠? 보통 bc는 잘 아는데 ad 물으면 꼭 옛날에 한 번쯤 들어봤는데 헷갈리죠? ad가 뭡니까? anodomini. 하려면 똑같이 다 영어로 하든지 아니면 라틴어로 하든지 하나는 영어로 하고 하나는 라틴 라어로해 놓으니까 AD가 뭔가 영어 약 영어 약자가 아니라 라틴어 약자인데 아노 도미니 무슨 말이냐 In 인더 인더 이 e 오브 로드 그러니까 주님의 해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 주인이잖아요. 인류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오셨던 그 해가 AD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마태의 마음이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덤덤하게 마태복음 펼쳐서 읽어나갔을까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좀 추우시죠, 선생님 이거를 세기를 가장 세기로 해놨나요? 어, 어. 그래. 자, 아, 그러면 한번 우리 어,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배경, 언제 기록되었나,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게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그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쯤,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가 주 70년경이라고 보는데요. 그와 그 70년과 100년 사이. 그럼 100년 어디서 나왔냐? 이 100년이 이제 그 디다케라고 하는 그 초기, 초대교회 초기에 어, 크리스찬 문학 어떤 그 저작이 있습니다. 예, 디다케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케톨릭에서는 그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다케 보면 마태복음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적어도 디다케가 주한 100년경 시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제 저상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적어도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기간이 주 70에서 100년 사이 되겠다.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때 마태복음 배후에는 마태가 속해져 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어, 사람들은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유대 기독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 기독교죠. 이제 마태 공동체는, 마태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다 라고 보는 거죠. 어, 그래서,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줄시심령 이후 상황은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해서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중심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그 그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더욱 더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여지고 되고 예전에는 이제 제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치냐?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려면 중요한 선생님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랍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힐렐과 샴마이 이런 이제 랍비들이죠. 그래서 그계통을 이어서 힐렐 학파, 뭐 샴마이 학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저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르카트하 미님이라고 하는 저주 기도문인데,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이제 아침마다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외우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내용은 이거죠. 이교도들을 향한 저주 기도문입니다. 이교도는, 유대인들에게 이교도는, 유대교의 이교도는 기독교예요. 이교도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시대에 어서속히 거만한 자의 통치를 뿌리 뽑으시옵소서, 기독교인들과 이교도인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의로운 자들의 명단에 오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이교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르카타미님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출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기도문을 읽지 않거나 이 기도문을 읽었는데 아멘하지 않으면 아, 너는 유대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결론을 짓고 이 사람을 회당에서 출교시킨다라는 거죠. 회당의 출교라는 거는 유대 공동체에서 끊어낸다라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속해 있는 마태 공동체가 지금 안팎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뭡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과의 어떤 신앙적인 갈등, 그리고 또 회당과 교회의 어떤 분리, 또 회당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출교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마태는 자너네가 그렇게 어뭐 아, 뭐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진리고 우리가 정말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하냐? 예수님이 정말로 너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냐. 이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 유대교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봤다라고 제가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더 심각하게 그 도전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거죠. 구약 언약의 계승자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 뭐라 그럴까요? 그 판별된 거짓 선지자로 판별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어, 전통적으로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세례 세세레 세리 마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복음서 자체에는 어, 함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데 어, 어떤 분들은 마태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면 하 마태복음 안에는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경건한 유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지금도 마, 그니까 이 저자는요, 항상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면 하그이 복음서 안에서 내가 썼다라고 딱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다 주변 상황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이제 마태가 썼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자체는 침묵하지만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가 파피아스라고 하는 어, 사람이 마태의 저자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어로 예수의 말씀을 기록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대로 그것들을 번역하였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몇몇 교부들의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 마태복음 안에 마가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는 어, 마태가 자기가 마태복음을 쓸때그 마가복음이 먼저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충분히 읽었을 것이고 그 내용들을 넣었다라는 것은 자기는, 그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마가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아닌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마가의 그 저작을 충분히 마태도 인정했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어, 좀더 맞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왜 썼나? 그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네 권으로 나눠져 있냐? 네, 뭐한 권으로 충분할 텐데 왜네 권이나 있나? 또 보면 그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 이 이야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한 권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어요. 시간대별로 딱 짜짓게 해가지고 한 권의 어떤 그냥 복음서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요즘 이렇게 통독 성경 보면 아예 그냥 그렇게 짜짓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도들은 다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어, 각, 각자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신학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그 인물을 이렇게 뭔가 알아내려고 할 때, 책감건으로 되나요?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BC와 AD를 나눈 그 히스토리의 주인공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의 신학과 그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내가 다 파악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역대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열한기도 있고 역대야도 있고 마테마가 누가 요함도 있냐. 그게 우리를 헷갈려,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한, 그러니까 2D가 아니라 3D로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고 장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스케치북에 하나 딱 그려놓은 걸 하면 그냥 단면밖에 알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 여기서 보는 집, 그리고 옆에서 보는 집, 또 3D로 보는 집, 또 집을 꽉 잘라가지고 그 뭐라고 뭐라고 그니까 이게 안에 그 속을 보는 어떤 그런 그 지도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냥 한 장의 단면으로 써진 그림만 보면 이 집이 도대체 여기 이것만 봐서는 이 모양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그런가 그러다가 이제 3d로 쫙 보면 아 이게 전체로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집이구나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테마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점과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들이 착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아총 어, 우리가 이네 가지로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요. 어, 주제만 얘기하면 마태복음은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나라를 회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관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으면 섬기시고 고통 받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 그죠? 인자는 어질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죠. 인간과 함께하고 느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너무나도 심플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그 진리가 요한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 요한복음에는요,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들은요, 주로 이제 귀신 쫓고 병고 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문제, 그게 기적의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오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왕이 왔으니까, 지금 왕이 왔을 때 보니까 자기 백성이 죄와 귀신과 악한 세력에 매여서 시름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겠어요? 귀신을 내쫓아 내시는 거죠. 병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어,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서, 아, 그럼 이제 마태복음을 우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은, 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굉장히 두 가지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책입니다.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 굉장히 유대교적인, 유대교래, 유대적인 복음서이면서 또 반유대적인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아예 그냥 대상으로 해서 썼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본문들이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그 공통어였던 아람어를 어 기본으로 하고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가, 그, 라가가 어디서 나왔죠? 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이제 그 내용이 라간데 그걸 번역하지 않고 라가가 알아먹거든요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써요. 왜 그걸 읽는 사람이 라가라고 해도 알아들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죠. 또 코르바나스라고 하는 이 성전고, 코르바나스가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뭐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 예물이죠. 헌금이잖아요. 그 헌금을 이제 모아두는 성전고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전고라고 이제 바꿔놨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에 보면 코르바나스라고 씁니다. 이게 이제 27장에 마태복음 2 7장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이제 등장 배경이 가른유다가 예수님 그나 잘못했다 도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왜 네가 그래놓고 우리 안 받는다 그랬더니 가르뉴다가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세사장이 그걸 받아서 이거를 성전고에 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밭을 사죠. 그걸 피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성전고가 바로 이 고르바나스인데 마태복 마태는 고르바나스를 그냥 그대로 단어를 갖다 쓰더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썼다라는 건 뭡니까? 이 단어들을 충분히 쓰고 사용했던 사람들을 염두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또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마가 복음 누가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마태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 나라. 왜 그렇죠? 하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마가 누가에는요 그냥 아버지예요. 한 20회 나오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요 그 유대 라피들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유대 랍비들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사실은 이렇게 씁니다. 어,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한번 나오고요. 누가나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리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건데 다른 복음서에는요 설명을 해요 이걸 왜 씻는지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를 설명을 하지만 마태복음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 있죠 족보도 보면요 어,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 누가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똑같이 족보를 시작해도요. 누가는 아담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이 아브 아담이라는 전 인류의 어떤 첫 조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첫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전도의 대상이 굉장히 이스라엘로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그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와서 내딸 고쳐달라 그랬더니, 뭐 어, 자녀의 떡을 어, 뭐 이렇게 주는 거, 걔들에게 주는 거 옳지 않다. 그런 표현들. 이제 쭉 나오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들은, 이제, 모양, 이제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걸 볼 때,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복음서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게요. 굉장히 반유대적인 표현들이 또 나와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마태복음은 비유를 참 많이 하세요.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제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 시간 안될것 같고 어, 마태복음의 이제 세 가지 비유는요 다 굉장히 반유대적이에요 첫 번째 두 아들 비유가 어떤 겁니까 첫째 아들 보고 일하러 가라 그랬는데 내네 하면서 안 가죠 둘째 아들 보고는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했는데 나중에 가죠 그래서 누가 더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냐 둘째 아들 아니냐 그때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상징이 누구죠?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한다 그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대인,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포도원 비유도 같은 거죠. 어떤 그 소유주가 포도원을 짓고 그 소장 그 농입니까? 맡겼는데 나중에 그 찾으러 왔더니 안 주죠 안 주고 아들 보냈더니 아들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 가지고 싹다 죽이고 이제 그걸 다른 이제 사람에게 주는 그 비유 그리고 결혼 잔치 비유도 뭡니까 왕이 잔치를 이제 벌려 놓고 초청을 했는데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사상에 잡혀 있는데, 그게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만 왔다.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했던 그 마태복음에서 끝에 가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그 자녀의 떡을 뭐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또 백부장. 백부장의 그 출신이 어딥니까? 로마 백부장이죠? 그 로마 백부장의 그 병, 그, 고쳐주잖아요. 하인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근데그 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 우리는 아 로마 백부장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정결 의뢰를 의식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향하는 어떤 그 태도였어요. 그걸 로마 백부장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걸 알고 예수님을 배려한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지 말고 말씀하셔도, 물론 예수님이 멀리서 말씀하셔도 병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게 첫 번째였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그, 내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개로 여겼죠, 개. 표현하지 않지만, 개로 여겼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급하게 뭐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뭐, 이제 휴일날, 그러니까 그쪽이 말하는 안식일날, 그래서, 아, 뭐, 먹을 걸 주나 하고, 이 사람들이 초청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부르지? 했더니 가보니까 가스 불좀 꺼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못하고 이방인을 해도 되는 거죠. 너네는 괴잖아. 표현을 하면. 너네는 죄인인데 뭐, 그런 게 해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돼. 그래서 자, 자기를 불러가지고 불 끄고, 불 끌어 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에피소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쨌든 그 로마 백부장의 그,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병을 고쳐주고 그 가난 여인의 딸의 병도 고쳐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완전한 대체 선언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어, 여기 세 가지가 제가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있죠.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또 22장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받은 자들이 자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계속 거절하고 거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서예요그 부분도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8장 11절에 보면, 이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었죠,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오늘 매일 성경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또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저려니와그 나라의 본백 자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 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완전한 이제 대체선언물이고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태의 시각인 거예요. 어,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어떻게 한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나. 아예 처음부터 유대적인 걸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예 처음부터, 아, 유대인을 까든지. 그죠? 근데 마치 유대인을 위한 어떤 예수님,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어도 안 쓰고 하늘 나라, 마치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배려한 것처럼 복음서를 이렇게 쭉 마태복음서 나가지만, 왜 끝에 가서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나올까? 마태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처하게 된그 비참한 상황, 어떤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거절하고 특권을 잃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런 상반된 어떤 그 내용들이 한 복음서 안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려온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 준비하는 과정이 어, 오늘 마태복음의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이게 그냥 마태복음에 관련된 여러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읽어야 될까? 어떻게 읽으면 이 저자의 이 숨겨놓은 의도와 그 신학적인 구조를 내가 잘 파악하고 읽을까? 그걸 위해서 오늘이 강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여져서 마태가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지만 다른 복음서의 제자와는 다르게 복음서를 풀어 나가는 그 논리가. 그죠? 그 이야기 스토리의 그기승전걸이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를 여러분이 알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야기가왜 나왔을까? 어쩌면요. 어떤 부분들은 막 읽는데 흐름을 방해하는 그 마태복음의 특유의 어떤 그 문장들 그런 단락들이 있어요. 그게 없어도 되는 문, 내용이거든요. 없어도 마태복음 읽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마태의 신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 의 신학이 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고 알고 읽는 거하고 그냥 아, 이번에는 마태복음이네. 예수님 이야기 쭉 읽고. 아, 이번에는 마가복음이네. 예수님 이야기 쭉 읽고. 그래가지고 네 개를 읽고 난 다음에 한 예수님 이렇게 섞어도 되겠는데 왜네 개나 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큐티 강좌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뭘 이렇게 네 개나 있을까? 그러면 이런 무식한 이런.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읽을 때 유의할 점들을 어, 제가 마태복음 읽을 때 유의할 점들을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같이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그 백석대의 신약학 교수님인 신약학 교수님인 최영삼 교수님이 이제 제안하신 건데요. 먼저 어, 복음서를 읽을 때는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누굽니까? 복, 복음이 뭐죠? 복음은 이제 풀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꽤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서에서 기쁜 소식은 뭐냐? 복음서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른 뭐걸 찾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정말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냐? 내 인생을 걸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세계관을 깨뜨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내, 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걸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판별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고 알아내야 된다는 거. 진짜 믿을 만한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 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 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 복음을 읽으면서 그 교회론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희는 제자를 삼고 뭐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제자 도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마태복음만해서 교회도 찾아내고 제자도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그게 1순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1순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 마,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이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 공동체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다락방은 예수 다락방이에요. 하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 빠지고 우리끼리 잔치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의 1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담고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다락방은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뭐 동호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여러 가지 클럽들이 많은데 뭐 교회 오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또 같은 공통사로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서로 위로 주고 받으면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중심 다람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모일 이유 없습니다 다락방을 무슨 친교 모임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갔더니 아 다락방이 위로가 없어 다락방이 이렇게 케어가 없어. 다락방이 재미가 없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없나? 라고 가봤더니 그게 교회고 가봤더니 그게 다락방인 거예요. 다락방에 모이면 그첫 번째가 이 사람 속에도 이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처가 있나? 예수의 흔적이 있나? 그걸 살펴야 돼요. 갔더니, 여기는 나랑 말이 통해. 여기는 나랑 주제가 공통주제야. 그것 때문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도 예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팬클럽이라고.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재밌고, 예수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고, 그게 우리의 공통사예요. 그 다음에 친교가 있고, 치유가 있고, 대화가 있는 겁니다. 물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중심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 중심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우리 다락방은 예수 중심 다락방인가? 아니면 친교 중심 다락방인가? 아니면 기도 중심 다락방인가? 기도도 일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일순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회 활동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말이야, 사회 운동도 안 하고,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교사로 가면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선교하러 가면요. 아,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전통을 인정해 주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빵을 줘야지, 빵을. 그래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교회 안 세우고요. 구호 활동하고요. 막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교사라고 하고 그게 예수 활동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교 활동은 교회 일은 아닙니다. 구호 활동도 예수님 전하려고 구호 활동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착, 내가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도구 삼아 예수님 얘기하려고.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인용구와 배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앞에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맨 끝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마태복음의 위치가 주는 게이 구약의 꽃이 이제 피는 첫 문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400년이 비어요.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바로 신약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륙하세요. 그걸 우리가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이제 폐기되었나, 라고 할때 신약이 탁 열려요. 그러면서, 아, 끝난 줄 알았던 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구약에 했던 그 약속들은 그냥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됐다. 이제 끝났어. 아유, 그냥 너희 같은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요. 위대한 일을 위한 침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구약의 약속들이 이제 팍 꽃이 펴요. 찬란하게 꽃이 핍니다. 그 꽃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꽃을 설명하려면 그 나무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꽃만 피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꽃은 나무에서 피고 줄기에서 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그 모든 언약의 그 꽃, 하나님의 약속의 꽃, 피어난 그 꽃, 찬란한 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독 구약의 인용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어왜이또 어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야 많이 본 구절 아니야 그게 나오면 찾아보세요 이러면 마태가요 구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아요 재밌게도 살짝 살짝 바꿔요 그러나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에요 어떤 건 친절하게 마태가 대놓고 예선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뭐 이런 내용을 해줘요. 그러면 아, 이거 구약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알수 있지만, 나머지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한데 구약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는. 그래서 이루리하심이라 기록하였으되, 이런 구약의 인용 흔적들이. 어, 굉장히 많고 흐릿하게 남아 배경에 깔아놓은 구약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구약의 어디에서 나왔나 주의깊게 좀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뒤 그리고 문맥 그리고 구조를 좀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은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복음서입니다. 초대 교부들이 괜히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을 더 많이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다섯 덩어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안에는요, 모세오경처럼 다섯 덩어리의 큰 덩어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새로운 율법이라다, 율법이다라고 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 근데, 율법적인, 그러니까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르침은 여러분, 명확하고 정확하고요, 어, 가감이 없어요.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걸 읽을 때그 문맥과 구조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과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말 하는 거하고 다락방 가서 이말 하는 거하고 제가 설교단 올라가서 할때 그리고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만나서 얘기할 때랑 그 똑같은 얘기를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거죠. 왜 문맥이 다른 거예요. 문맥이. 그걸 무시해버리면요. 이제, 나는 이 사람에게 했던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 사람에게 가면 상처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이 뭐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내버리라.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강화, 다섯 개의 그 강화 중에 하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찍어버리라. 뭐, 이제 그런 내용. 어, 무섭다, 예수님.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가면 그손 마른 자를 또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다리에 뭐 연자매돌 묶고 가지고 바다에 뭐 빠져 죽는 게 낫다 하신 분은요 창녀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해주시고 막아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은 어떤 목사님은 마태복음을 어그 책을 썼는데 주제가 뭐냐면 정말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주제로 마태복음을 이렇게 어 뭡니까 이야기를 풀어낸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해서 들어야만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이란 뭡니까? 문맥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겠는가라는 것을 내가 앞뒤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맥에 더큰 문맥이 있다면 그거는 구조겠죠, 구조. 어떤, 어떤 상황에서 나왔겠는가를 더 크게 펼치면 이제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마태복음의, 어, 구조를, 어,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제 더큰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조가 더큰 문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구조가, 어, 마태복음을, 아,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한게꽤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대표적인 그 구조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오중 구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삼중 구조입니다 구조는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여러 구조 중에 이두 가지를 고른 거는 이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이두 가지 이두개 구조가 나온 그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구조를 짰다라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마태복음 안에 재밌는 것들을 뽑았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특정한 어떤 그 문장이 구조의 중심이 됩니다. 어, 첫 번째가 오중 구조인데 이제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어, 정한 겁니다. 구분 근거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해가 구분 근거예요총 그러니까 다섯 번이 나옵니다. 7장에 한 번, 11장에 한 번, 13장에 한 번, 19장, 26장에 한 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섯 개로 쭉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해가 아까 얘기했던 마치 오세, 모세 오경처럼 다섯 강화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게 제가 여러분의 프린트문에 넣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 강화죠. 그다음에 10장에 제자 파송하는 강화, 13장에 하나님 나라 강화 가르침, 18장에 제자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성전 파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이 반복 형식 구를 근거로 해서 다섯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이 종결 후렴 문구는요. 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고 어, 규칙적으로 이게 또 등장하는 걸 봤을 때 마태의 의도적인 편집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말은 마태의 신학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며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다 마쳤다. 종결된 거죠. 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쳤다. 이제 모든 설교가 다 끝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마태복음이 마치 모세 오경 같다. 의도적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또 모세의 그 뭐라 그럴까요? 향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있죠? 남자의이 살해하는 이야기. 그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남자아이를 막다 죽여야 되는. 예수님 태어날 때, 태어나실 때 헤롯이 남자를 다 이렇게 죽이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그, 그걸 피해가지고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나오시죠. 모세도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있다가 다시 나올 때 너를 찾던 자아가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 죽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 모세 오경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너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그 찾던 자들이 아니라 자거든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출애국기에 있는 그 내용 그 문구를 마태가 갖다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40년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걸 예수님은 3 0년의그 공생애 전에 뭐 표현하자면 을 사생에 그 자기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그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하시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시내산에서 금식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죠. 이스라엘스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세례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세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는요. 전무후무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유대교가 왜 유대교냐?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세의 어떤 냄새를 딱게 풍기면서, 그러나, 그,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대단한 선지자고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모세와 견주어 소개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이, 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구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메라가 나올 때 한번 딱 보세요. 그래도 재밌는 게이 다섯 그 강화가 끝, 끝날 때마다 여기도 여러분 표를 보면요. 가르침, 그리고 행동. 가르침, 행동, 가르침, 행동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에 대한 파장, 반응, 예수님의 행함, 또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한 행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는 요그 교차 대조 구조라고 해서 이 가르치고 행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이거를 이제 구도로 이렇게 또 풀어놓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구조의 근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시메라는 거죠. 두 번째 삼중 구도는 어 킹스베리라고 하는 학자가 또 이렇게 한 건데요. 어 구문 근거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뭐 하시니 혹은 시작하시니가 나옵니다. 그게 두번 나와요. 4장 17절에 한번 나오고 16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뭐 그런 말씀 하셨구나가 아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딱그 표현들이 아, 이 마태복음을 가르는 어떤 중요한 단서구나. 그래서 제가 표에 넣었지만 그 1장에서 4장 16절까지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디서 오셨나. 그리고 4장에서 16장 21절이니까 20절까지를 이제 예수님의 그 자기 이야기, 자기 선포,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파장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의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죠. 그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인 거죠. 예수님이 고난 부활 고난과 죽음은 결국 유대인들의 거부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조는 어, 이 구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이제 풀어보는 읽어나가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게 5중 구조든, 어, 3중 구조든 간에, 내가 이 마태의 어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당시의 어떤 그 정황들이 이 구조 안에 이렇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묻어져 있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제 그 내러티브.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쭉 진행되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쭉 한번 훑고 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내러티브는 첫 번째 시작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족보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어 족보죠? 어, 족보입니다. 족보 어, 또 뭐라고 그럴까요? 창세기죠, 창세기. 그래서 게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영어로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그러니까 게네시스 그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가 단지 예수님의 가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느냐 그 기원. 기원, 아까 우리가 그 킹스베리 그 삼중구도에 보면 1장에서부터 나올 때 메시아 예수의 인격에서 기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때가 되니까 하늘에 쑥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낙담하게 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어,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마태복음을 왜 이렇게 족보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게 우리의 이제 질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 믿는 기독교 유대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말해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믿은 예수님이 정말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는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붙잡아줘야 되는 게이 마태복음의 저자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족보부터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메시아 이야기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요 결국은요 메시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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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약속된 그한 사람이 올 거다 올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말씀했던 그래서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줄왕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이렇게 시작됐다.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바로 그 얘기 뭡니까? 구약의 이야기에 그 약속하신 그 분이시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예수님의 가게도 그냥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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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를 끌만한 내용인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 통치 안에서 메시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중대한 그 이야기를 탁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자라는 걸 설명할 때, 족보 얘기만큼 효과적인 도구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왔는데, 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한 어떤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아들, 자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구하던 바로 구약의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인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들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가 누구냐? 거기도 똑같이 예수가 누구냐 물어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각 복음서의 주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1장부터 터트려 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는 지극히 가계도를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는 너희가 기다려 기다려온 그 왕이라는 거죠. 왕.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왕의 이야기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왕도 다안 들어가요. 왜? 다윗이라는 그한 사람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대로 나눕니다. 왜 나누느냐? 다윗이라는 이름을요, 그걸 이제 개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쫙 풀면요, 다윗이 숫자로 풀면 14가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람이 최고고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이고, 다윗이 거의 으뜸입니다. 굉장히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지도자 중의 지도자고요.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다윗이 아담의 뭐그뭐 그뭐 그런 연관으로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비등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그냥 한 어떤 왕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은요, 한 왕이 아니라 정말 저 나라가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한국이었고, 그걸 회복할 누군가가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을 강조해요. 그래서 14대로 세 등분을 나누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 또 어디까지 14, 14. 근데 그 중간에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면 마태 복음은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려온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예수님의 산상보은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심령이가난 한자는 복이 다는쭉 하는 가르침이잖아요. 끝나고 오늘 8장부터 오늘 그 매일 성경 묵상하신분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병 고치기 시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병을 막고 치고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는 그런 얘기가 맞냐?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내가 와서 이 나라가 이제 회복될 거다.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마태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래? 너 어느 나라에 속할 거냐? 정해라, 정해라.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죄와 그동안 사탄과 악의 그 세력 속에서 그 신음하는 너희가 이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왜? 진짜 왕이 왔다라는 거죠. 진짜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약속, 내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같은 그 구약의 약속을 회복시켜 줄 진짜 왕이 왔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와라. 그 나라의 왕을 영접해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니까 족보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 이 관계는요, 사실은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둘다 똑같이 하나님이 있고, 둘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뭐죠?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 거죠. 유대교는 구약밖에 없고, 신약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신약이 뭡니까?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이 구약의 누구시다라는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구절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 그 최영상 교수님이 구약 인용구를 찾으라고 했고, 배경을 찾으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공통점은 같은 하나님 믿지만 차이점은 예수님을 구약의 그 약속된 분으로 믿느냐, 아니면 나는 아 이분 아니야, 다른 분더 기다릴 거야라고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전도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두 가지예요. 구약의 약속을 건드려 주고 그 다음에 족보 얘기해 주면 돼요. 근본 없는 우리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근본 없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근본이 없는 어떤 미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족보를 타고 오신 근본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이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이두 가지가 그렇게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려면 여러분, 자 저는 김인영 목사입니다. 저는 김의 김씨의 뭐뭐 뭐 김수로 왕의 뭐몇 대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이, 니가 어떻게 왕족이야. 하, 하, 요즘은 우리나라에 왕족 아닌 분이 없더라고요. 다 자기 부모는 왕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 제가 그, 집에 있는 옛날 그, 뭡니까? 오래된 물건 가져와가지고 그 값어치 매기는 그 프로 있잖아요. 그 뭐죠? 징, 징품 명품입니까? 그, 보면, 자, 큐티 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집에 있는 문서, 오래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 이게 뭡니까? 하고 딱 가져와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테 보더니 딱 내려주기를, 아,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뭐, 이거 값어치가 대단합니다. 진짜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그 다음 질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 가 읽더니 이게 노비문서인데. <laughs> 그니까 러 옛날에 자기 부모님이 노, 노비였다라는 걸 이제 그거를 본능인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게 실제로 진짜 있었던 그그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족보예요, 그죠 내가 몇 대손이냐? 이 어디서 근본 없는 게 와가지고, 지가 예수, 지가 메시아래, 지가 왕이래. 우리 왕족이 있어, 왕족. 그 왕가를 따라와서 와야지. 어디 그냥 요새 그런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지가 왕족이래. 할때왜 예수님이 왕족이 아니시냐. 해서 쫙쫙쫙쫙 올라간 게 마태복음 1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마태복음은 정말 대상에 최적화된 복음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독자에게 최적화된. 우리가 이 나코나코의 이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이유는 하나죠. 왜 그렇죠? 내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 1장만큼 재밌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얘기니까. 지금 자기의 그 구약의 모든 역사가 기다려온 그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증명해주는 문서인데. 노비 문서가 아니라 왕족 문서인데,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가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없는 거죠. 남 얘기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얘기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는 이유는 하나죠. 내 얘기하러 가는 거죠. 내 얘기. 사실은 뭐 이렇게 케어하고 별로 우리 관심 없지 않나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가. 교구 목사인데, 그것도. 근데 내 얘기하러 가는 거죠. 누가 내 얘기 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다락방에 가서 다내 얘기를 못하고 순전히 혼자 얘기 다 하면, 아, 어, 이러면 저 본인 얘기 다 하면 가르치면 재밌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시겠어요? 내 얘기가 되야 재밌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최적화되었다는 라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얘긴 거죠. 유대인 얘긴 거예요. 왜십사라고 그랬죠? 다윗 얘기니까, 다윗 얘기니까 재밌는 거예요. 딱딱 나눴잖아요 14개로 그래서 빠진 왕들도 많거든요 왜? 1사 만들려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어, 아브라함이 원조고 하이라이트는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 왕국이 망할 때가 바벨론인데 그 다윗 왕국이 망한 걸 회복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강조점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 왕인가? 그냥 신약 교회가 아 예수님 우리 왕이에요. 너네 구약 필요 없어. 구약 성경 이제 필요 없어. 신약 성경만 있으면 돼.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이 없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구약이라는 나무와 줄기에서 꽃이 피어야 아,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 30분 계시죠 예수님이. 몇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가까이도 있잖아요 신천지에 그예수님 계시잖아요. 뭐 거의 뭐 예수님이잖아요. 약속된 자뭐 이러는데 두고 볼 거예요 언제 죽는지. 근데 아 여기 또 신천지 계시나? 어, 설령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눈 앞에서 내 정말 난치병 아니죠. 그, 난치가 아니라 아예 못 고치는 병을 고쳐서 아니죠. 그냥 아예 죽은 사람을 살려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도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구약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이유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해야만 예수님이세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가 구약의 약속을 성취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얘기 뭐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겠다라는 거죠. 구약에 근거해서.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마태는요? 그래? 그러면 내가 구약 얘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놓고 구약을 인용하는 게 10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표에 있는 구약의 약속을 성, 실제로 성취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전율이 돋아요. 아. 그냥 사대 성자 중에 어떤 예수님이 왔는데 내가 오늘 필이 받아 가지고 예수님 믿기로 한내 느낌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여름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느낀 거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네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나 안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첫 번째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많이 있지만. 한열 가지만 돼 볼까? 그게 이제 마태의 도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 모든 일이 죽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예수님이 출생이 어떻게 될 거다 구약에 얘기했지? 예수님이 그거 이뤘다 첫 번째 예수, 메시아의 출생 두 번째 헤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예수님이 그냥 이집트로 가신 게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 때문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세 번째,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예수님 당시에 그 아기들이 죽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구약에 예언된 것들의 성취다. 네 번째, 나사렛에 왜 살았나? 왜 나사렛 예수시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섯 번째 예수님의 활동이요 여러 군데에서 었지만 주로 이제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가셨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계속 나오죠. 여섯 번째.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것들을 보았을 때, 야, 신기한 능력이 있네?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왜 한다고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의 병고치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구약의 약속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환자가 다 병고침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 오시니까 피하셨어요. 그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의 이유는 내가 바로 약속된 그 사람이다라는 증거예요. 기독교는 병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 그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다 떠나죠. 왜떡 주는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떡을 안 주니까. 가른 유다도 예수님 배반하죠. 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니까. 그래서 가른 유다가 그거 막으려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가른 유다의 무언의 메시지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른유다 속의 예수님의 그 메시아상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상과 똑같았을 수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은 뭡니까?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자리씩 다 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의 열방 중에 가장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어쩌면 가른유다도 그것 쫓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가른주다도요, 여러분 가른주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가른주다도 귀신 쫓아내고요. 그 전도하러 가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을 안 주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니까 그러면 내가 로마 병사들하고 저 바리세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야겠다.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정치 세력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길로 가셔야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가른유다가가른유다가뭐 30냥, 그은 30,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는 게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계산 빠른 가른유다가뭐그30 가지고 귀영화를 누리겠다고 30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유다의 배반의 근원에 뭐가 있었을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떡안 주면 떠나는 교회. 특세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시점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병고치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인류가 기다려온 역사, 히스토리가 기다려온 그 주인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 못하자 떠났더니 예수님 유초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왜 섬깁니까? 이분이 The One 그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왕입니다. 내 왕.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내 왕이에요. 다른 왕한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속 뭐,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신 이유도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 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하시면, 하시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용 구절들은요, 오히려 본문의 흐름을요, 단절시켜요. 읽다 보면, 이런 게왜 들어갔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사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집트에 가서 사시든, 그게 뭐 궁금해요.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우리만 구원하시면 되지. 막 이렇게 뭐애 죽고, 그 얘기는 왜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다. 그분이다. 유대인들이 그 가지고 따졌거든요. 근본도 없는 예수님 아니야? 아니요, 근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열 가지는 대놓고 얘기하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요 구약과 단절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약이 왔으면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이 있어야 돼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태는 이거죠. 우리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어디서 신흥 종교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예수라는 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확 퍼져 나온 어떤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라, 또 혹은 구약 신학에 반발해서 나온 어떤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신,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을 약팔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구약의 구약의 연장선이고 오히려 구약의 완성이고 구약의 꽃이다 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로 온줄 아느냐? 그게 아니잖아. 나는 율법의 마침이야 마침이야. 율법의 끝. 그랬더니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어떤 갈래 길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아, 내가 평소에 읽었던 그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다 성취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교회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중립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믿든지 대적하든지. 유대인들은, 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핍박을 당했죠.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필리만에 그 유대 청년이 그 유대 그 기독교인 그 교회 앞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떠들어요. 뭐라고 떠드냐면 그 내용은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계속 떠들어요.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인 거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유일신이 안 되는 거죠. 유일신이 안 되는 겁니다. 유일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 그냥 아마 메시아라 그랬으면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왕,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이제 도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마태복음 뒤에 가면. 처음에는 마치 유대적인 복음서처럼 쫙 이렇게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거절하면, 그건 이제 다른 데로 간다. 너희가 그분을, 어, 마음에 받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분을 받는 민족들이 너희 자리에 들어온다. 어떡할 거냐? 그게 아까 완전 대체 선언문이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속에만 제한되는 것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막신을 섬기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신도 많은데 왜 하필 저 이집트 신이냐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잡신을 섬기느냐. 우리 당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분 계세요? 왜 하필 우리는 이스라엘 신을 섬길까? 여러분, 이스라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국에 태어나셨으면 미국 신입니까? 예수님이 당군 대신에 우리나라에 태어나셨어야 됐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려면 어느 민족에 있어든 태어나셔야 되죠 거기서 오셨다고 해서 그 민족 신이 아니죠 여러분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알수 있는 약간의 단서는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제일 약하고 초라하고 볼품 없었기 때문에 특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왜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 역사로 너희를 인도해 냈냐? 네가 예뻐서 잘나서 아니야. 너희는 열방 중에 제일 못났어, 제일 부족했어.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었을까? 다 보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이 제일 못생겼고, 제일 능력 없고, 제일 부족하고 사막에서 맨날 땅도 없이 돌아다니고 이스라, 저 이집트의 노예생활하고 여기 가면 제일 좋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이스라엘 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저기, 이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왔던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매개로 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절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가 거절해 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온 세계로 간건참 좋은데 우리 민족은 왜 거절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이 바울에게는 항상 있죠. 그 현재에 보면. 그래서 다시 우리는 민족이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그 날이 올 거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성교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복음의 이제 종착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아, 바로 구약의 그분이구나.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그분이구나. 할 때, 그제야 끝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백투, 뭐, 예루살렘 그런 운동들이 사실은 그런 측면이 강하죠.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저를 이스라엘 선교사로 보내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과감히 부르셨지만. 무언가 <laughs> 갑자기 이스라엘이래.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 <laughs> 어 마, 마태복음 28장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열방에 대한 전도는 제자들이 한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전도는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장에부터 나와요.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을 때 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온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것. 예수님은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게 마지막에 마태가 던지는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민족성으로 백성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지옥의 불수시계로 쓰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왕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왕의 백성이 되고 그 왕을 거절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가차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아브라함의 씨에 태어났다고 웃기지 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왜 여기서 그리스도가 앞에 있을까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다라고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세상이, 뉴 월드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나라 백성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한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자기가 예수라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유일한 한 구원자, 더 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답이 없고요. 이 다른 어떤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 다종교게 좋은, 좋은 거 아니냐? 뭐 불교든 캐톨릭이든 이슬람이든 다 손을 손잡고 백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가 그분이다 라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포용력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독불장군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누구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은 예수,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왜냐면 하그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제세상이 예수를, 예수님을 처분하려고 할 때, 야, 이게 하나님께로 온거 아니면 옛날에 그런 놈 하나 있었지. 일어났다가 아니니까 저절로 망했잖아. 이것도 진짜 가 아니면 망할 거니까 나도 보자라고 했던 그 내용 기억나세요? 자칭 예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역할은요, 사실은 예수님이라서 미워가지고 핍박한 게 아니라 그게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뭔 얘기냐?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들어보세요. 네, 좋은 강입니다. 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에요. 워낙 자기가 메시아란 놈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모여가지고 맨날 구약 성경 펼치고 얘가 메시아야 아니야? 하고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당신이 구약의 그분, 그분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은 원래 원문은 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이렇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너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내력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됐지? 1장 1절이 없으면 마태복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름과 직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라, 이 말은 예수라는 한 좋은 사람 믿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어, 니네 소원 성취해라. 종교가 많은데 다 그게 그거야. 니네 코드에 맞는 건 기독교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 이 인류 역사, 어쩌면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구원을 기다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이 구원자인 줄 알고 그 인물 중심으로 했던 적도 있고, 어느 때는 이데올로기가, 예를 들어 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인류의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왔지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는 도대체 그 희가 누구냐.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를 기다려온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 오므로 동시에 역사는 그분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나눠지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어쩌다가 생긴 우연일까요?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집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가 기독교인이 기다려온,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온, 이온 세상이 기다려온, 하나님, 언제 그분은, 언제 그분은 오십니까? 언제 그분은 오십니까? 언제 그분은 오십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쫙 오신 거예요. 그걸 모태, 마태가모태 마태가 딱 보고, 모세 플러스 마태, 모태. 마태가 딱 보고, 그감격그 전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쭉쭉 사면서 아마 마태는 울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그분이 왔다. 다윗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막그 모세도 기다렸고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이 올거 했는데 그분을 내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내가 본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결론이에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역사가 기다려온 그분이라고 믿으세요?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직도 좋은 분,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구원자, 나를 마귀와 죄와 죽음,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가기에 딱 최적화된 합당한 난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라는 거. 그 사역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문턱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항상 좋은 얘기, 아, 오늘 목사님 얘기 되게 재밌다. 오늘 목사님, 아 와, 예화 진짜 끝내주지 않냐. 막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 복음에 대한 간격이 없어요. 기독교인 맞아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내가 얻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다른 복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야? 예수 믿고 받은 복은요. 내가 예수 믿은 복이에요. 예수 믿은 거. 다른 복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나? 나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나? 믿음은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제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아, 좀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없을까요? 막불 같은 거 와가지고 한번 뒤집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아, 이게 진짜 믿는 걸까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네가 믿을 수 있는 거다 준비해 놨다. 뭘더 말하냐? 뭘더 바라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좀 말해 줘. 말해 줘. 다 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요. 그다음에는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때는 믿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내내 용서하셨잖아요. 뭐, 그때가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뭐, 이렇게, 아, 우리가 죽게, 그런 얘기 처음 했습니까? 맨날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그랬는데, 왜 그때는 용서 안 하고, 너희들 돌아가. 40년 살아, 광야에서.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믿을만 한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당연히 못 믿죠. 그러니까 만, 만나 보내주고 자 믿지. 매출하게 보내주고 믿 믿을 수 있겠어? 불기둥과 구름 믿을 수 있겠어? 막 전쟁할 때 믿을 수 있겠어? 다 했는데 수, 믿을 수 있는 모든 거다 준비해놨는데 가에스 반야에서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라. 여러분 맨날 기다려 주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영원히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거절하면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해 주세요. 믿을 수 있는 증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지 말아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깨달으세요. 아, 믿을 수 있는 거다 주셨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요.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10개만 성취했습니까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 대놓고 10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 들을 때, 제가 이, 그래서 이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믿음 생겨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정황들이딱 오면요. 자동으로 그냥 들여,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뉴스 들을 때, 아나운서가 막 얘기하면, 하, 저거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뉴스 들어요. 왜안 믿어질까? 어디서 불이 났다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왜? 내가 그거 안 가봤거든요. 내가 그 현장을 봐야 믿을 건데.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막 남극을 막 찍어 보내줘요. 하, 안 믿어진다. 남극이 진짜 있을까? 혹시 헐리우드에서 3D로 만든 거 아닐까? 뭐 요즘 CG가 잘 돼가지고 진짜처럼 다 찍던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 왜죠? 그 증거물들을 내가 신뢰하니까. 아, 직접 그 사람들이 내가 못 가봤지만 가서 찍어서 맛보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뭔가 CG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9시 뉴스 들으면서 믿음을 필요로 하면서 뉴스 듣지 않아요. 그냥 믿어 씻은 거죠. 수용되는 거죠. 9시 뉴스 1시간 다 듣고 나서 자,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가서, 주여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방금 들었던 뉴스들이안 믿어집니다. 이런 부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줘요.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는 거지. 안 믿어지는 이유하나요내 느낌이 안 온다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집에 우리, 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내 다리 붙잡고, 아빠, 제가 아빠 아들 맞아요? 아빠 딸 맞아요? 그러고 있으면 제가 뭘 해요? 믿어! 씨. 이럽니까? 사진 보여주잖아요 자 이게 네 초음파 사진이고 네가 태어날 때 찍은 사진이고 아빠가 니네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적, 내가 지었어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안 믿었죠 안 믿었죠 느낌이 안와 아빠 느낌이 안와 내가 느낌이 오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야 이게 너의 초음파 사진이고 이러면 아, 이제 이제 믿어 줘. 이럴까요? 자, 설명해 주면 그냥 믿어보는 거죠. 아, 내가 아빠들 맞구나. 나는 내가 태어난 걸못 봤지만, 지가 봤어요. 지가, 지가 태어난 걸막 자기가 보면서 태어났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는 내가 태어난 걸못 봤지만, 아빠가 얘기해 주면, 사진 보여주면 그증황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약속한 그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아무것도 믿을 거안 주고 무턱대고 믿으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믿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내일 다시 듣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에이, 진짜야, 지금 아니면 내일 다시 들어야지." 오늘은 믿음이 안 생겨, 그럽니까? 그분이 진짜 약속된 왕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충분한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면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던지는 겁니다. 제가 아, 얘기만 하고요, 그 I love 인이라고 하는 s b s 의그 밤늦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유명인사들을 모셔놓고 강의하는데 어쩌다 이제 낮에 그 재방송하는 걸 제가 끝무릎을 봤어요. 그게 보니까 강신주 교수라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뭐 철학과 교수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멘트가 아주 좋았어요. 그 이제 Q&A 시간에 학생인가? 뭐 하여튼 물었어요.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이니까 설명 안 해주고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올라와서, 자, 내가 당신을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당신을 이렇게 서서 뒤로 넘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 잡아줄 수도 있고 안 잡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의심하지 말고 일단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잡아준다 그러면 넘어지는데 대부분 잡아주지만 안 잡아줄 때도 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막 화를 내니까 넘어졌어요. 딱 넘어지니까 아, 딱 잡더라고요. 딱 잡았어요. 딱 세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넘어지면서 뒷다리 뺍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그냥 안 넘어지고 혹시나 안 잡아주면 어떡하고 뒷다리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랑은 뒷다리 안 빼고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를 이 사람에게 완전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주,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잡아주든지, 안 잡아줘서 내 뒤통수가 깨지든지. 잡아주든 안잡아줘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잡아주면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랑이 맞고, 믿을 사람이 맞고, 안 잡아주면 이 사람하고 영원히 빠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인사이트가, 아, 신앙이 이거예요. 영원히 뒷다리 빼면서 지나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자기를 던져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말고 하고 자기가 또할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께 던지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 메시아라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넘어지는 척은 해요. 하지만 계산하죠. 성도인 척은 해요. 하지만 계산해요. 교인인 척은 하고요. 순원인 척은 하고요. 순장인 척은 하고요. 리더인 척은 하고요. 목사인 척도 해요. 깜빡 속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어요. 혹시 이분이 아니면 내가 딴 데로 빠져야지? 그러니까 평생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일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여야 되는데, 여호와도 나의 목자니까. 요, 목자가 많은 거죠. 여호와도 나의 목자, 돈도 나의 목자, 내 연줄도 나의 목자니까 난 부족함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그분이 약속된 왕이라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제 그분에게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한번 던져보세요. 그분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안 받아주면 영혼이 빠이빠이 하세요.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주일날 괴로워하면서 예배 오시고, 하, 큐티는 해야 되겠고, 하기는 힘들고 미치겠다 아주 그냥. 천국 가려고 큐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다락방이 독립군의 아시트 아닙니까, 여러 아까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왜 아까 그 마태복음 1장이 재미없다 그랬어요? 내 얘기 아니니까. 그럼 그게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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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돼요. 내 이름을 그 명단에 넣으면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고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내 나라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오고 있는 게 느껴지면 지금까지는 매국노 역할을 했더라도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했더라도 빨리 집에 가서 크레파스로 태극기 하나 그려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흔드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게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남는 장사죠. 왜? 대한독립만세가 오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 그 나라에서 살 내가 그 나라의 민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여러분 헌신이에요? 그 김영문 목사님입니까? 그 나들목교회 우리 지난번 수요회에 오셔서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내가 믿음생활하는 거는 헌신이 아니더래요. 똑똑한 사람만 하는 일이더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 왜이 나라가 보이니까 이 나라 안 보이면요 지금 이제 일본이 망해가고 있고 대항독립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선총독 부 앞에 가가지고 아, 저도 하나 일 하나 주세요 막 순사 앞에 가가지고 저를 좀써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미 왕은 왔어. 왕은 왔는데 그 나라가 완성될 거야. 이 나라는 너무 좋아 보이지? 하지만 이 나라 망할 거야. 너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이걸 이제 마태복음이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 이제 그 나라에서 살자. 그 나라 백성으로 너의 정체성을 결정해라. 결정해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가서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나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뭡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가보자 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보자 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일단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쉼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 쉼이 올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민족으로 살면 항상 고달플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갈망하고 갈급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거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다.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되며, 이거, 이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세 번째, 이 사실을 이제 배우고 가르치라. 28장에 나오는 거죠? 만왕의 왕을 모신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게 마태복음을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골로세스 1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 흑암의 나라에서 건전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가 보았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봅니다. 주여, 내 마음은 이제 정리되었고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분으로 알고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독립군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필요한 것들, 주여, 주여, 본국으로부터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마태가 보았던 그 전율이 넘치는 그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신구약의 중심에서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